반자민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시즌 2.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나는 약 파는 소상공인이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뭐 사기꾼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강원도 원주에서 왔어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이라 기대가 됩니다. 오리네이처 제품은 제가 직접 농사를 줘요, 약초를. 그래서 약 파는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100억 명이 시청하고 계신 우리 벤자민 디션 시즌 2! 오, 100억 명이 한 번에 이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막 들썩들썩하네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뭘 듣고 지금. 예? 아, 지금 100억 명 중에 40억 명이 지금 황재성 씨 안티팬으로 지금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좀 줄... 왜 그러세요? 잠깐만! 이거 되게 껍데기 아닙니까? 벤자민 디션! 시작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천연 비누랑 뷰티샵 원장을 했었고요. 피부 타입별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한 약초들을 제가 이 화장품에 다 넣은 거예요. 저희 브랜드 시작은 저희 엄마가 심한 탈모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천연 화장품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농사까지 지으면서 제조 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흑삼은 좀 진귀하잖아요. 앞에 제가 흑삼 원액 준비해드렸거든요. 건강한 거 한 잔씩 드셔보세요. 네, 건강에 좋은 흑삼입니다. 그 흑삼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그쵸. 면역력 증진에 좋은 사포닌. 그러면 앞에 있는 제품 한번 손등에 발라보시겠어요? 흑삼이 동의보감상에서도 굉장히 진귀한 재료거든요. 제품 고르실 때 어떤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끈적거리는 거. 그쵸? 네. 네, 제가 그 첫 번째를 잡은 게 끈적이는 현상을 적게 하면서 보습력을 늘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야 이거. 근데 향 많이 좋으실 거예요. 제가 되게 열심히 향을 연구하면서 맞춰낸 향이거든요. 과하지 않게 그냥 딱 은은하게. 네. 남자 제품인데 제가 써도 될 정도로, 여자들이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순해요, 이거는. 광고를 찍고 계시네요. 대표님, 저 손 핸드크림 좀 직접 발라주시면 안 됩니까? 직접 발라주시면 안 돼요? 거칠거칠해가지고. 거칠건질. 잠깐만, 집게 손이 됐네? 아, 됐네. 그러니까 이걸 바르면 네. 집게 손도? 네, 그렇죠. 보들보들해지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 그 SD 로드리게스 뭐 이런 뭐 그런 쪽이랑 예, 예. 이렇게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같이 뭘 한다든지. 왜냐면 해외에서 그 코리안 진생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해외 진출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우리 김민정 대표님. 네. 김민정 씨. 네. 김민정사 오지가리 사마데이스타 고생했다 느낀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작품이 더 뻗어나가라고 제가 주문 한번 외울까요? 네. 전 세계로 뻗어갈 테니까! 달려가를 살짝 바꿨네. 아, 이상하네. 나 왜 달려가 하기 싫어지지 갑자기?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좀 구매 의향이 있을 정도로 좋은 제품 진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렸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나는 곤드레 만드레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곤드레시고 뭐 만드레시고 뭐 이렇습니까? 저희 윤년근의 착한 나무를 드시고 맛과 건강에 취해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벤자민 디션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정선에서 온 윤년근의 착한 나무를 팔고 있는 고은호사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곤드레, 시래기, 취나무, 유채나무 이렇게 네 종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소스가 같이 들어 있어서 제품에 맨밥에 곧장 부어서 비벼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비빔밥으로 드시기보다는 또 부침가루에 부침개도 드실 수 있고, 저희 또 시래기 제품은 된장 소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물 넣은 다음에 끓이기만 하면은 그 맛있는 시래기 된장찌개가 됩니다. 저희가 한번 네.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당장 그러면 앞에 지금 저게 곤드레 이 비빔밥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들어간 게 뭐죠 지금? 저건 시래기입니다. 네. 시래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건 뭐죠? 지금 제가 담은 게? 지금 담은 게 유채나물이. 유채나물. 네네. 이렇게 이제 정말 참기름을 이렇게 똑 떨어뜨려 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네네. 된장 소스로 시래기는 돼 있기 때문에 된장 소스로 그래서 콩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야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 그래 내가 말한 곤드레가 이거였어.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거. 잠깐만요. 와 규진이 한번 쏴줄게. 쌈싸 먹으라. 배추님인가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 뭐죠? 와 계란 후라이 하나만 넣었으면 진짜. 와. 당장 주십시오. 규진이야 뭐 하고 가려고. 네, 이 제품은 사실 저희 집에 있어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말 저는 좋은 제품인 거를 확신하고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저는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예, 무조건 대박 날 거라서 저는 미리 그냥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시켜드렸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 모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연예인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팀 이름이 나물라 패밀리라고. 정말로 생각보다 많이 싸다고 하니까 갖다 싸. 우리나라의 비옥한 땅에서 나는 이 명품 나물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이 100억 인구가 함께 먹으면서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착한 나물 먹으면서 착해지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달려가라. 이 음식은 한 그릇에 한 번의 여행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기회를 좀 많이 알려서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접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 그래도 많이 긴장했는데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데 있어서 후회도 없고 잘 해가지고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는 맛 집착이 강한 소상공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맛이 없는 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네. 맞아. 이런 분이 대표님이 돼야 맛있는 제품을. 네, 맛에 그래서? 있어서는 저렇게 돼야 돼요. 맛있는 게 없으면 굶어 죽지. 맞습니다. 입에 대지 않아요. 벌써부터 믿음이 가요. 네. 벤자민 디션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는 건강한 걸 더 맛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기능성 원료들을 담긴 이제 여러 가지 무알콜 음료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에 좋은 기능을 넣었는데 되게 맛있게 만드는 그중에서 슈퍼뱅슈로 졸린가봐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사분이 쌍화를 이제 레시피에 맞게 딱 조제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뱅쇼라는 것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뱅쇼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이제 국민 감기약처럼 불리는 음료. 아 맞아요. 프랑스에 네. 있을 때 이걸 네. 많이 맞았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적으로 해석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졸린가바라는 건데 가바 성분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뱅슈에 넣어서 좀 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졸린가바.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가면 이제 해산물 요리랑 이렇게 상온에서 과일을 담아가지고 숙성시킨 그런 게 샹그리아라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스페인에 있을 때 이걸 먹었었어요. 넌 집구석에 잘 안 들어가는구나.
우리나라 의상 복숭아 들어가서 피치 샹그리아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이번에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펀딩했는데 3,000명이 금방 다 완판이 돼서 재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초콜릿 제품이 있어요. 그 슈페리어 테이스트 어워즈라고 되게 권위 있는 미슐랭 셰프들 200명이 알아요. 제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초콜릿 최초로 3스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백문이 불여 일맛이에요. 일단 맛을 봐야 되는데 제일 빨리 먹어봐야 될 게 슈퍼뱅쇼 졸린가봐. 특허 제한, 리미티드 상품 제한 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안 졸리나 졸린가봐 어때요? 안 졸리나 졸린가봐. 술 하면 감튀자님 아니겠습니까? 걱정 없이 마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서. 오! 시나몬 향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은데. 쌍화는 시나몬 들어가 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야, 그래, 잘한다. 잠깐만 여기 웬 고희연이라고 지금. 자, 졸린가 봐를 위해서 네. 시장대. 유저한테 시장대. 미안해요. 어? 그지? 포도주스 같지? 응. 딸기잼이랑 포도잼을 섞어가지고 맛있는 주스로 만들면 딱 요 느낌인데? 가바라는 성분을 넣어서 좀 잠이 드는데 편안한 네네. 잠이 들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네네. 대표님 이게 쑥 초콜릿이에요? 네 어때요? 이게 뭐 미슐랭 200분이 뭐 별 3개 줬다고? 네. 그 마다에 샀잖아 이거 별 5개짜리야 야 이거 와 진짜 맛있어요 3이 제일 높은 등급이야 아 그래요? 네. 아니 더 높아야 돼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무설탕인데 맛있어요 나 먹어보면 되지 먹다 보니까 식물이 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잊었다? 아 근데 이게 초콜릿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야 요거를 먹고 이제 졸린가바를 먹으면 꽐라가 되는 꽐랑가바가 되는 거지 맛있네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연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집착이라는 건 참 안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맛집착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집착해 주실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야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누적이 되니까 취하기도 좀 합니다 취하셨어요? 대리 불러요? 어 좀 불러주세요 네. 제 주변에 약간 좀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선물 줘서 마음의 안정을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제가 달려갈 거니까 아 초평을 하기 전에 제가 죄송해요 주무신 거예요 지금? 아 제가 현기증 나네요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 졸린가 봐 다 같이 이 졸린가 봐와 함께 편안히 잠을 취하고 스트레스 없이 다음날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음료를 제가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생때 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접근성이 사람들이 손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곧 본방석으로 내 안에 갇혀 왔겠죠? 본방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아 팀장님 아 너무 후련하고 그 출연자 하신 분들이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호응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저희 제품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대표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나는 네. 꾸준한 소상공인이다 네네 말 그대로일까요? 꾸준하게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전국에서 1등 고로케를 만들고자 자 그럼 지금은 고로케에서 몇 등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5 안에 들지 않을까 오 탑 5 탑 5 안에 들어간다 네 벤자민 디션 시작해주세요 저희는 1914 송정역 시장 전국에서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 5개 안에 드는 그 시장 안에 있는 고로케 전문점을 하고 있는 고로케 삼촌입니다. 전국의 1등 고로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100% 수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속 재료부터 반죽부터 일일이 다 하고 있어서 그만큼 맛은 보장할 수 있다. 아, 100% 수제군요. 네. 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익혀서 그거를 다시 반죽으로 사용하는 탕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죽을 72시간 숙성을 시켜서 2차 반죽을 다시 한다고.
그래서 탄생한 게 우리 탕종 고로케. 고로케 3천 만의 고로케이다라고 말씀하죠. 몸에 급량이 오래 걸리는구만. 허벌나기 힘들어. 일반 고로케는 우리가 기름이 너무 많아. 먹어서 한 입 먹으면 느끼해. 근데 우리 저희 고로케 삼촌 고로케 탕종 고로케는 10개도 먹을 수가 있어. 안 느끼해요? 담백하면서 기름기가 없어. 만약에 사장님 말씀 그대로라면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는 고로케일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통 고로케가 아니라 퓨전 고로케다. 여기에 맛 종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5개의 고로케를 가져왔습니다. 자, 옛날 잡채, 달콤달콤팥, 매콤매콤 돈고추, 게살크림 새우, 피자 야채, 양파 크림치즈, 고구마 크림치즈, 뽕싱뽕싱 감자, 해매그류. 제가 랜덤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이름 표시를 다 뺐어요. 랜덤 박스, 랜덤 박스. 와, 맛있다 이거. 너 뭐 먹고 있어? 맛 뭐야? 피자! 피자 야채 고로케. 아, 여기는 돈고추 고로케고요. 우리 감자. 감자! 와, 피자 이거는 애들 환장하겠다. 이거는 네. 안 먹어보면 모르는 느낌이에요. 보통 고로케는 네. 좀 빵이 두텁거든요. 맞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얇네요. A4용지 같은 느낌이네요. 자, 지금 세 개째예요. 드론 들어와. 과연? 게살 크림 새우로케 고로케 남촌의 베스트 원. 우유 크림에 저희가 크래미와 새우를 믹스해서 넣은 고로케인데요. 맛봐봐. 동부추는 진짜 20살 아니야. 15살 이상. 사장님 말 그대로 네. 이거 진짜 왜 10개를 먹을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맛있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현 대표님 운영하시면서도 뭐 힘들어서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제 눈물은 기쁨의 눈물만이 남아있다. 달려가 그리 오면 눈부신 햇살이 비춘 그대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에이, 아름다워요. 지금까지 노력한 모습이. 에이. 고로케 삼행시 가겠습니다. 고.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로. 로만 해도 되는 맛이에요. 지금 급한 뭔가 좀 덜그덩 덜커덩 하는데. 케. 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이 고로케로 네. 예, 간식을 먹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로케를 먹어보고 이제 광주의 특산물은 네. 무등산 수박과 육전 떡갈비 고로케 삼촌이 되겠습니다. 전남 광주의 고로케 삼촌집으로 안녕하나 달아봐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즐겁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영상을 찍었다는 느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메마른 가슴속을 적셔줄 멜로디